실 것 같고 작품을 통해서 연기자로서 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좀 앞으로 활동이랑 연기 병행하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신지 멤버들 어떤 응원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첫 지상파 첫 주연이기도 하고 첫 사극이기도 하고, 네. 네,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지상파라고 부담감이 더 있다기보단 그냥 일단 제가 맡은 이름이랑 캐릭터를 좀 책임감 있게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제나 그런 게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 제작 발표에 굉장히 좀 떨려서 막 너무 긴장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막상 마주하니까 뭔가 좀더 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떨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서, 네, 재밌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갖고 하는 것보다 네. 편하게 해서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려야지 하고 촬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아스트로 멤버들의 응원. 네, 저희 멤버들도 다 너무 항상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해주고, 빙이라는 친구도 커피차도 서로 해주면서, 와우. 네, 서로 응원도 하고, 비니도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응원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병행하기 힘들지 않아요? 아스트로 활동과. 뭐 체력적으로 힘든다기보단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요. 약간 현장을 좀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디든 즐거우면 마인드가 먼저니까. 그래서 현장을 즐겁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장이 실제로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감독님,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너무 즐겁기 때문에, 네. 네, 힘들진 않고 네,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은우 씨,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네. 외모 쪽으로 좀 이렇게 치중돼서 부담스럽진 않으신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뭐, 기분이 좋긴 한데, 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그렇다기보단 다들 각자만의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넌 약간 못생겼어. 넌 자만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해 아,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네. 좀 커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말 들으면 저는 기분은 너무 좋기도 한데, 지윤 씨 말씀하세요. 예. 아, 아니에요? 아니,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자만하지 말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엄마는 다 똑같은 네, 마음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기분 좋기도 한 한편으로,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 없을 조금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 좀 제가 이번 신입사관 구혜령이라는 드라마에서 1인 역할을 맡았다 보니까 외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이 좀 성장해 가고 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표현해 가는 거에 있어서도 좀 네,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아, 어려운 질문인데. 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고요. 우리 기욱 씨, 아, 이번에 정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전작에 이어서 사극 네, 신입사관 구혜령 1인이라는 역할을 결정했을 땐 저도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오래 준비하기도 했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현장에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조언도 많이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 저렇게 해보면 어때? 하고 잘 알려주셔서 하나하나 뭔가 성장해서 배워가는 느낌이고요. 제가 그려가는 이름이 굉장히 고독한 또 상처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떻게 성장을 해가고 어떻게 표현해 나가는지는 네,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사극 톤이랄지 대사량이 좀 많은 것에 대해 걱정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것도 계속 끊임없이 감독님이랑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림이란 친구가 굉장히 서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남내스럽고 애스러운 면도 있다가도, 나중에는 정말 성장하고
혜경이를 만나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고 발전해 나가면서는 이름이도 굉장히 멋있고 매력이 많고 그런 친구가 되기 때문에 네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지금도 충분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차은우 씨, 신세경 씨와 함께 호흡하면서 어떠신지? 네, 누나 선배님이랑 같이 만나고 리딩하고 현장에서도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연기할 때도 너무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네. 너무 서로 누나가 저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도 느껴지고 많이 옆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구혜영이라는 역할에 찰떡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얘기하는 것 같고 네. 호흡 너무 좋게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혜영이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차은우 씨? 그거는 드라마를 통해서 여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여기서도 네. 너무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 우리 은우 씨 한 말씀. 예, 우리 기웅이 네. 형과 어때요? 기웅 형이랑 너무 네, 실제로도 연기하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너무 촬영이 아닐 때도 너무 잘 챙겨주기도 하고 네. 같이 뭐 농구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친해져가지고 네 이제 실제로 연기할 때도 그런 케미라 해야 하나요? 이게 좀 잘 표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형한테 좀 고마워. 네, 이제 진짜 형 같군요, 그죠? 맞아, 실제 형 근데 친동생이 있는데 약간 저랑 비슷한 나이대라고 해가지고 형이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네, 아, 보기 좋습니다.